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에 또 눈을 집중하고 있을까요?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헤르메스 스타 김세은 팀장 그리고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신 팀장님,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셨어요? 네, GSE 봤습니다. 일단 유럽에,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 중단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시간에서부터 움직이면서 강하게 시세를 분출했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스 공급 중단을 선언을 했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공급량의 3분의 1을 감축하겠다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일단 줄이게 된 감축을 하게 된 부분은 유지보수를 이유로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11일부터 21일까지 공급 중단을 하는데 아무래도 서방국의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복수라고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름철이다 보니까 천연가스라든지 에너지 가격에 대한 쇼티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뭐 러시아의 뭐 제재라든지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세는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GSE 같은 경우에는 서부 경남 지역의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LNG라든지 CNG 매출 비중이 99%가 넘다 보니까 그 전 관련주로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과는 국내 관련 종목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연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실적으로 크게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 테마적인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GSE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강하게 길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테마적인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시세를 분출을 해도 유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관련 에너지 종목군들에 진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종목보다는 뭐 원전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 단기적인 뭐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SE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변동성이 있습니다. 18%까지 슈팅 나왔다가 현재 윗꼬리 길게 달면서 음봉 전환됐고요. 5%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4,945원, 역시나 주의가 좀 필요하다, 단순 테마성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의견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볼게요. 박정식 대표님. 네, 현대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약품은 지난 6월 24일부터 지속적인 상승력을 보이고 있는 업체인데요. 전문 의약품 및 기능성 음료를 제조하고 있는데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두피에 바르는 탈모 치료제 마인옥시를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섬유 음료로는 이 미에로파이바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품으로는 상당히 이제 유명한 회사인데 오늘 또 한 번의 상승력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처방전 없는 사전 피임약이 미 FDA 첫 승인 신청 접수 소식에 이 응급 피임약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현재 한 8%권역에서 지금 마무리가 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지난 6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상승력이 좀 많이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3,660원 이상 만약에 내일 시세에서 다시금 또 강력한 시세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조금 더 상승 탄력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접 저항 라인은 6,500원 그리고 돌파될 시에는 7,300원 정도 부분까지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기술적 여력은 존재할 것 같고 혹여라도 이제 6,000원 밑으로 이제 이탈이 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시세가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전량 손절 내지는 익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